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중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의 일이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두 개의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1년 동안이나 왜안 만났었죠? 바로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었죠. 미중 무역전쟁은요, 201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시기였죠. 다른 영상에서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중국 경제에 정말 눈부신 놀라운 발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관련된 경제 교류도 굉장히 커졌어요. 약 40여 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상품을 찍어내면서 경제 발전의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었죠. 일단 무역의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 활동이다. 한마디로 내가 필요한 거랑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바꾸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죠. 중국은 중국에서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게 팔았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좋았을까요?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들여오면서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담당한 게 물건 만들어내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미국은 이 제조업을 세계 공장 중국이 담당해 주니까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서비스업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었던 점이 있었죠. 그럼 왜 윈윈이 깨졌는가? 일단 무역이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US Trade in Goods with China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수출하는 내용과 수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규모를 좀 보면 imports 그러니까 수입해 들어오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출의 규모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트레이드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imbalance 그러니까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사기만 하고 중국은 팔기만 했어요. 나중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연간 5천억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무역 적자만이 이유는 아니었죠. 실상은 패권 경쟁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어때요? 예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중국이 40년간 연 9.6%씩 성장했다. 엄청난 고도 성장이죠. 2020년께 미국을 추월할 전망이 쏟아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중국의 미국 추월론을 예상하는 이 연구나 기사가 쏟아지는데 짜증나지 않겠어요? 견제를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패권 경쟁은 역사적으로 늘볼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상황을 한번 가볼게요. 영국에서는 크로멜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영국이 해상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민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국가였죠. 이 영국을 거슬리게 했던 신흥 강자로 떠올랐던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요즘으로 치면 택배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 네덜란드가 주로 배달비를 받아가는 나라가 영국이었고, 네덜란드 배에 실려있는 물품도 영국 식민지에서 실어온 물건들이었던 거죠. 당시 영국 통치자 크로멜이 네덜란드를 견제하겠다면서 발표한 게 1651년의 항해법, 항해조례입니다. 영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배는 영국 배여야만 한다면서 보호무역으로 갔었던 거죠. 어쨌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를 넘어서더라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딱 제동을 걸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오바마 8년, 부시 8년을 거치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지고 말았다. 결국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엽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이때 처음 쓴 슬로건이 아닙니다. 한 36년 전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과 같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이 왜 같을까요? 레이건 집권 시기와 트럼프 집권 시기 모두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트럼프 집권 전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이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고,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당시 트럼프 정부
정부에서 지향했던 게 작은 정부예요.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작은 정부라는 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활동의 자율성을 주면서 이제 기업의 역할은 강화하고 정부 역할은 축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큰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고 기업의 세금도 이제 많이 걷어가다가 만약에 또 경제 사이클이 어려워지게 돼서 부양책이 필요해지면 또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거죠.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에 상황도 살펴볼게요.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도 폭등하는 어려움이 같이 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요. 당시에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19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이 나는 국가들,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와 레이건 모두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인 공화당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은 레이건 시대의 정책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레이건의 정책은요, 종종 수능과 관련된 평가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신자유주의라고 불립니다. 레이건이 이제 경제를 살려보려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져 기업들의 뭐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아직 냉전이 완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냉전이 뭐라 그랬죠? 사회주의 국가의 대장격인 소련과 자본주의 국가의 대장격인 미국이 이념 전쟁을 벌이던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요한 외교와 무역에서의 대립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냉전 체제여서 미국은 소련과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는 뭐 서독이나 일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970년대, 그러니까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에 미국이 경제 위기라고 했잖아요. 오일 쇼크 이후로 물가 상승이 심각했다고 했죠. 이걸 기회로 삼았던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당시에 엔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면서 물건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값싸고 질 좋은 일본 제품을 이제 계속해서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미국은 일본과 지속적으로 무역에서 적자를 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상황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미국이 이 상황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플라자 호텔에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재무장관들을 모읍니다. G5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에서 모아서 회의를 해요. 결론은 뭐였을까요? 환율을 조정하자. 엔화 가치를 높이고 달러 가치를 낮추자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엔화 가치는 오르고 달러 가치는 훅 떨어뜨렸죠. 자, 이게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기사예요. 보면 달러화 대 엔화의 시세가 폭락했다. 아니,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엔화 가치를 높이는 게 플라자 합의라면서요. 그런데 달러 대 엔화 시세가 폭락해요?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본 돈의 가치가 낮아진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1달러짜리 초콜릿을 살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말하면 한 2,000원을 줘야 됐는데,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1달러짜리 초콜릿을 살때 700원만 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 1달러가 242엔 정도였는데, 1986년 말 정도가 되면 1달러가 153엔으로 그 가치가 46%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엔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미국의 일본 물건 싸게 수출하는 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해외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일본에서는 내수라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걸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마탱이가 갑니다. 경제에 거품이 꼈거든요. 이 거품 경제 시기가 정확하게는 1985년 플라자 합의부터 1990년까지예요. 주가 버블의 정점이라고 해서 1990년까지 거의 4만 포인트에 육박했죠.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초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등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폭등이었냐면 1986년에서 1987년경에는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수 있을 정도로 땅값이 오르게 되죠. 대출도 사실 엉망이었어요. 은행에서는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담보가의 100에서 120%까지
대출해주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10억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가 만약에 12억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12억이 대출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990년까지는 부동산 주가 이런 곳에 거품이 엄청 끼게 되면서 그냥 양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이 지나치게 경제에 거품이 낀 것으로 판단했던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1990년에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서 주가 부동산이 심각하게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심하면 10억 원에 샀던 게 1억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10억을 풀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얘가 1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집 놔두고 버리고 이 도망치는 사람들이 속출했겠죠.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집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연쇄적으로 대출해준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당시에요. 대출의 무려 90%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줬으면 90억 원은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이었던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폭락했습니다. 1990년 1월 4만 포인트에 근접했던 지수가 10개월 후에는 반토막이 나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상상해 보세요. 진짜 아찔하잖아요. 그리고 이후 10여 년간은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10년이 모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부분은 또 일본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레이건 시대의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를 높이면서 일본 경제가 마탱이가 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럼 트럼프는 어땠을까요? 트럼프가 대립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뭐,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은 레이건 시대와 같고요. 특히나 무역에 있어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면서 멕시코나 중국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서 오는 일들이 많으니까 멕시코와 미국의 이 국경선 일대에는 장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이런 내용도 보여 해외 진출한 기업의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리쇼어링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얘를 좀더 쉽게 풀어보면은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뭐 예를 들어 나이키 공장이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업을 다시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주면서 미국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미 FTA 등 자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딱 트럼프 공약이 발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신플라자 합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힘줘서 말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뺏어간다. 이 불공정한 방식에 의미하는 첫 번째가 바로 만리방벽입니다. 중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 만리방벽으로 통제한다고 했었죠. 이 장벽 때문에 중국의 미국 기업은 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트위터, 구글, 유튜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 진출하고 이게 불공정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정보 만리장성을 쌓아놓은 회사가 바로 화웨이입니다. 이게 불공정한 방법이라는 거죠.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한 방식 두 번째는요, 바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문 기사를 볼수 있죠. 미국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라면 중국에게 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치고 각종 반칙을 자행한다는 것이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특히 이제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화웨이가 바로 만리방벽을 쌓아놓은 회사입니다. 화웨이 논란의 핵심은요. 화웨이에서 제품에다가 백도어를 설치해 놨다는 소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백도어라고 하는 거는 이 감청이나 아니면 해킹을 위해서 전자기기에 몰래 설치해 놓은 칩인데요.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전 어제도 있었던 일인데 친구랑 뭐 새로운 TV 살 계획이다라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스마트폰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TV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진짜 누가 나를 해킹하고 있나? 내 대화를 듣고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실제로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미국 전산망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가는 일들도 있었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바로 반화웨이 동맹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화웨이를 못 쓰게 하고 유럽 국가에도 화웨이를 쓰면은 미국과 정보 교류를 할수 없다고 나선 거예요. 자, 불공정성 세 번째, 중국의 WTO 위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한 이래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면서 외국 기업의 광대한 시장을 개방하겠다던 약속을 위반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모두 WTO에 가입되어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이죠. 이 무역품이 들어올 때 물리는 세금 이 관세 장벽을 낮추는 일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2001년에 WTO에 가입했다고 했죠. 이때는 그러면 왜 도대체 미국이 중국이 가입하는 걸 찬성했을까요? 일단 중국이 가입해서 중국 시장이 더 개방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이 더 개방이 될수록 경제적으로 자유도가 올라갈수록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은 우린 아직 개발 도상국이잖아 이런 이유로 약속했던 시장 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이걸 문제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2018년의 기사예요.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인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인 한국의 신법이 복잡해졌다. 지난달 초 중국 등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촉발된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자, 2018년 3월, 중국 수출품 중 일부에 25%의 관세를 때립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쓴 거죠. 당연히요, 중국이 겁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누구죠? 시진핑이죠. 시진핑도 버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21세기 황제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게 2018년의 기사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21세기 황제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황제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세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2018년 3월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며 시작된 장기 독재 체제가 완성됐다. 무슨 얘기예요? 국가 주석이 연임이 제한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연임을 할수 있도록 제한이 철폐가 되도록 헌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기 집권을 할수 있도록 헌법까지 바뀌었는데 여기서 미국의 무릎을 꿇면 그냥 모양 빠질 거 아니에요.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더욱더 갈등은 심해지고 있어요. 트럼프 시기의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는 기술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반도체, 5G, AI 이런 최첨단 인프라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이런 첨단 기술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보호 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을 우선해서 미국의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미국, 중국 사이에 최근에 큰 진전은 있었습니다. 영상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상회담이 있었죠. 세계회담으로까지 불렸어요. 11월 15일에 미국에서 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이건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였던 2017년 이후 거의 6년 7개월 만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제재에 대해서도 양국은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던 거죠. 그럼 탈중국의 흐름 속에서 포스트 차이나는 어디냐? 자, 인도와 아세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급망을 해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중에 중국의 공장이 건설되어 있는 걸 한쪽으로는 리쇼어링,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니어쇼어링이라고 해서 중국이 주변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세안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나라는 바로 인도나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역사, 포스트 차이나가 될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나 역사적인 배경 같은 내용들을 다른 편에서 한번 다뤄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요, 다음 편 예고를 하면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 문제죠.
1년 만에 세계회담에서 군사대화 복원 마약 퇴치 합의의 성과를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편, 바로 미국과 중국의 마약 전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